아우 배고파. 아씨 먹을 게 집에 하나도 없냐. 어떻게 진짜 이거. 아 뭐야 이거. 상추? 상추 소리를 노리는 헌터팡은 롱싸면서 추노했다. 아니 엄마 그게 아니라, 아니 먹을 게 하나도 없잖아. 그 설이 훔치려는 게 아니라. 치킨? 냉장고에 치킨 있다고? 아 빨리 말했어야 좀. 아 알았어. 열어. 치킨이 치킨 치킨이 치생 따... 네, 안녕하세요. 곰파이 여러분, 헌터 파이어. 자 여러분, 오늘 제가 해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통발 낚시입니다. 오늘 통발에 들어가는 조금 많이 색다릅니다. 앞서 어머니가 말씀드렸던 치킨 보여드렸죠. 치킨이랑 여기 보이는 롱치, 자 그리고 남겹살 한 줄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주 초호화 통발내기. 이 안에 들어간 물고기내기는 잠깐 호강하는 거야. 자 통발 안에 이거를 싸그리 넣어가지고 잡힌 내기를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아직 제가 뭘 먹을지 몰라요. 자 그럼 지금 바로 통발 안에 미끼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어. 그냥 잠깐 꺼줘. 너무 가까워요. 통발을 펴야 되는데 항상 말씀드렸죠, 위험합니다 생각보다. 자 이게 빨간색 고리가 있어요. 자 이거를 풀어줘야 돼요. 하나를 풀면은 자 이렇게 튀어나오죠. 이거를 밟아. 자 하나 둘 셋 하면 뛰어서 이제 빵 하면 되는 거야. 하나 둘 셋. 아고 이 새끼야. 자 이제 이 안에 생닭과 꽁치와 삼겹살을 안에 그냥 넣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제 가서 통발을 얹어볼게요. 따라와. 아니 같이 가요. 레츠 오 가자 이래기야. 자 여러분 어둑어둑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도 방파제 건널 때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거 알죠? 오늘따라 왜 이렇게 숨 차냐. 그렇지. 숨 하나도 안 차? 여러분 오늘 파도가 잔잔 그 자체예요. 란잔해요. 좀 아니네 리발. 지금 보시면 성게 론나만 쳐. 얼마 전에 먹었었죠. 너네 알 꽉 차면 또 뒤진다 리발 애기들아. 야, 이런 흐르는 물은 사실 좋지 않아요. 이런 고여있는 데 있죠. 이런 데는 괜찮거든요. 자 요 사이도 아니야 군소 있다 리발. 꺼져. 허이 잠깐만. 야 너 여기 육지랑 물 사이에서 뭐하니? 육지로 올라와라. 넌 죽어야 돼. 아니 살려줄게. 아씨 개군소 냄새. 그냥 죽일걸. 야 지금 새끼군소도 부화해가지고 좀 컸구나. 이런 애들은 귀여워요. 개군소인데 귀엽긴 한데 여기 뒤에 뭐야. 이거 그때 뭐라 했지? 음경 버려. 자 일단 와이씨 목 잡고 꺼져. 저건 뭐야? 처음 보는 형체 중 하나인데? 저거 뭐예요 여러분? 저 뭐지? 가시 막 돋아있고? 아 성게구나. 이거 먹어. 뭐야? 아따 누가 여기서 성게 그냥 바로 해버렸구만. 나 서울 사람인데 왜 사투리 쓰고 있냐?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입니다. 여기로 정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 통발에다가 비닐채로 안 넣고 얘네만 그냥 이렇게 넣을게요. 삼겹살 그리고 필살 여기 생닭 리발렛기가 들어가죠. 자, 여러분 제가 통발 컨텐츠를 많이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동해안 통발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롯나 무섭죠? 바로 던져볼게요. 플라이어 그래 많이 잡아라. 내일 올게요. 근데 여러분 황문이 먹이로 줄 쫄짱개 좀 잡으러 갈게요. 라팡라팡 자하 쫄짱개 렛기야. 오늘 나한테 잡히면 황문이한테 학살. 잡혔네. 너 뒤짐? 자, 이 돌 들어. 야 비켜 이 새끼야. 어쭈 끝까지 붙어있어. 볼링공처럼 꺼져. 아 손에 쥐닐 게 없어졌다. 괜찮아요. 이 돌 들면 바로 나오거든요. 보이세요? 안 보이죠? 저도 없어요. 자 이 돌 들면 바로 나와. 군소잖아? 자 이 돌 들면 바로 나옵니다. 예 없네요. 쫄창이 누가 다 잡아갔니? 그게 나야. 이제 방무가 좀 커가지고 요만한 레기들로는 성이 안 찰 텐데 디저트다?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오늘 여기도 군소고 여기도 군소고 여기도 군소고. 근데 군소한테 자나기 잘했다. 했으면 개라 될 뻔했어요. 야 니 정말 크다. 야 쟤 발보다 커요. 야 자존심 상해. 꺼져. 야 개빡치게 하지 말고 빨리 꺼져라. 있는 힘껏 빨리 꺼져. 리발렉혀. 내일 봐요. 라삭라삭. 미안해. 자, 여러분 지금 통발을 거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가장 떨리는 게 뭐냐면 통발을 도둑맞지 않았을까 리발. 통발 있습니다. 통발 있습니다. 뭐가 들어가 있을까 제발. 리발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 건져볼게요. 성게반 잡혔어 리발. 자,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던져놓을게요. 내일 또 올 거야. 오케이 여러분 여기에 놓습니다. 저 뭐야 노래미 있네. 안 잡을게 지금. 이 안에 닭이나 좀 쳐먹어라. 던지 리발. 일로 와 영가시들아. 자 이렇게 놓고 내일 다시 아침에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발 제발 잡혀라. 아 지금 자꾸 일어나자마자 와가지고 아주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저기 통발이 있는데 아 통발 봐버렸다 안에. 저 밑에 저 노래미 같은 거 뭐 한 마리 있네. 통발 안에 없고 통발 밖에 있는데요 여러분. 왜 밖에 있죠 리발렉이야. 여러분 진짜 한 마리도 없습니다. 안경 쓸 린다 같은 모습 보여드려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다시 던져놓을게요. 통닭 삼겹살 꽁치 내가 먹을 걸 리발 새끼 식사인데. 자, 여러분 오늘도 다른 장소에 던져놓을게요. 어디에? 여기에 리발. 이번에 확실하게 조사버리기 위해서 내일 오지 않고 3일 뒤에 오겠습니다. 정말 확실하게 조져버릴게요. 라삭라삭. 통발을 놓은 곳으로 가고 있는데 5일만에 가고 있습니다. 근데 뭐야 이렇게 비켜라. 안 비키면 진짜 밟아 죽인다는 구라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통발이 없을 것 같아 리발. 통발 있다. 아니 이럴 수가. 당연히 훔쳐갈 줄 알았는데. 뭐가 있는데? 야 컨텐츠 성공하겠구만. 일단 저기 돌개 보이시죠? 돌개 있고 노래미 있고 아유 풍요이구만. 오늘 새뽀치다 뉴뽀치 물받자. 자 여기 돌개래끼 지금 한 마리 있는데 야 나와. 닭이 아주 문드러지고 삼겹살은 대롱대롱 걸려있고 리발 노래미 한 마리 꺼낼게요. 아이고 먹혀지자 리발래끼야. 야 닭이 아주 박살이 났네.
왔네. 노래미 한 마리 더. 어 뭐야 닭가슴살 버려. 일로와 이 노래미 새끼야. 한번 씻자. 잠깐 있어. 방생한 거 아니야? 리발렛게 이렇게 잡아갈 거야? 노래미 한 마리 더. 야 돌개도 키. 자 여러분 그 안에 뭐 해삼 이런 거 있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고 지금 쫄짱게 쟤는 안 빼줄 거야. 욕심일 수 있는데 하루만 더 넣어볼게요. 딱 하루만. 여기다 던져두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집에 가서 꼬지 상식이 상만이 얼려버릴 건데 그 전에 맨손으로 사냥 한 번만 가볼게요. 어어어어 롯나 커져 리발렛게야. 저 뭐야 이건 문어 아니면은 군 쇼래기 두 마리 락짓기하고 미안 둥실둥실 꺼져. 여러분 저 밑에 낙엽 같은 거 보이시죠? 저게 바다 플라나리아랑 비슷한 건데 제가 한번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얘네 날 때 록같이 납니다. 얼핏 보면 그냥 뭐야 낙엽이네 할 수 있는데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보세요 이 날아간다. 헤엄치죠 왔다 갔다 하면서. 잠시만 저거 뭐야 군소 아니면 전복 둘 중 하나. 리발렛기 분소를 전복으로 본 건 처음이다. 라식 어디가 자라지? 뭐야? 우와 노래미 대가리 롯나 크네. 알아요 여러분 맨손으로 못 잡을까요? 야야야 리발렛게야 야 일단 정신혼비 시켰어. 야야야 리발렛게야 야 나한테 잡혀주라 리발렛게야. 나 둘 키즈 와 개 리발렛기. 하하 여러분 돌개 한 마리 더 추배로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이즈도 나쁘지 않고 돌개 이렇게 밟아야 돼요. 밟아 포박을 시킨 다음에 집게를 짓누르면서 너 집게 떨어져 괜찮아? 야 이거 보세요 물려고 하는 거 보세요. 야야야 가만히 있어 가위 새끼야. 우와 해삼 또 나왔다 해삼. 이거는 뭐 통발보다 손으로 10분 잡는 게 더 많이 잡겠는데? 여러분 뽀지 가져올게요. 어 뭐야 어 뭐야 안돼 뭐야 뽀지 통 쓰러져 있었거든요. 여기 다 있어요. 와 진짜 개단이다. 와 물 먹어 물. 너 여기 숨어있으면 모를 줄 아냐? 야 들어가. 아니 노래미야. 아 내 노래미 리발 노래미 한 마리 쬐다. 와 일단 아까 그 대왕해삼 잡으러 가요. 대왕해삼 대왕해삼 오오오오 물총 씨 일로와. 자 너네 안 본 사이에 그 짓하면 어떻게 리발렛게야 방해. 뭐야 여기도 해삼 있네. 위에 해삼 보이시죠? 굉장히 작아요. 이거는 제 거에 한 10분의 1 버려. 개소리야. 자 이 돌 마지막으로 들어보고 없으면은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돌 안녕히 계세요. 자 여러분 일단 오늘 1차로 잡아온 녀석들 바로 보여드릴게요. 라라라 돌개 두 마리랑 노래미 한 마리 그리고 로나 큰 해삼 한 마리 제 손바닥만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들은 바로 요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돌개는 얼려버리고요 해삼이랑 노래미는 지금 바로 손질 들어갈게요. 이걸로다가 해삼 손질 많이 보여드렸죠. 그냥 옆에 라가리 똥구멍 있습니다. 라가리 먼저 라삭. 어? 물 롯나게 나온다 리발. 자 이거 롱구멍 라삭. 야 물 쏘지마 리발렛게야. 그리고 배를 갈라줍니다. 자 그러면 앞뒤로 이렇게 내장이랑 롱들이 롯나 나와 다 버려. 자 그럼 롱구멍 라가리 저 멀리 꺼져. 자 그리고 이게 물로 씻어오면은 진짜 깔끔 롯나 깔끔. 자 그리고 해삼을 라삭 사무라이 라삭 사무라이 라삭 천보댕 리발렛게야. 자 그럼 이래끼를 여기다가 던져. 자 그리고 이 노래미입니다. 노래미 여기서 바로 팔로 머리를 쑤셔요. 이렇게 숨 바로 끊어버린 겁니다. 자 그리고 대가리 라삭 사무라이 안에 내장 다 뺍니다. 창자 롯나 길다. 자 그리고 비늘이 별로 없긴 한데 그래도 살살 벗겨줘요. 비늘.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갈비뼈가 있어요. 자 요 갈비뼈를 부수면서 타고 쭉 내려가요. 자 그러면 요렇게 아주 맛있는 회덩어리가 나옵니다. 다 버려. 자 요렇게 하면 요거는 그냥 아예 살코기 버려. 해삼과 생선을 같이 넣고 야 1타입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맛나서 거 죽고 돈 돌개들을 따로 넣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돌려버려. 해삼 물고기 이렇게 또 돌려버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마리 묶은 레기들은 열어 들어가자 리발 레기들아 머리로 닫아. 오늘 바로 요리 안 하고 얼려버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내일 어떤 생물이 잡힐지 몰라요. 고로 지금 제가 어떤 음식을 할지 아직 안 정했습니다. 내일 뭐가 잡힐지 모르겠는데 내일 만약에 커다란 문어가 잡힌다 그럴 리 없겠지만 그러면 또 냉장고에 있는 내게는 그냥 다 버립니다. 문어 한 마리만 롯나 맛있게 추베듭. 내일 봐요 라닥라닥. 내일 뭐라도 있어라 제발 리발 제발 리발. 자 여러분 지금 통발을 가지러 방파제를 또 롯나게 넘고 있는데 제발 있기를. 통발 그대로 있는데 리발 딱 봐도 아무것도 없어 보이네. 성게 불가사리 리발 내기들. 야야야야야야 알뱃으면 꺼져. 자 여러분 지금 없으니까요 어제 잡았던 내기들로 뭐 해먹을까 굉장히 고민했는데 제가 해산물 숯불구이는 먹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숯불구이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삭라삭.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결국 결과물은 돌개 두 마리 해삼 한 마리 노래미 쉐끼 한 마리예요. 잠깐만 이거 롯나 손해보는 장사 아니야? 닭꼬치 삼겹살이랑 노래미 두 마리랑 돌개 한 마리를 바꾼 거잖아. 사실 해삼이랑 돌개 한 마리는 심지어 해루질로 잡은 거예요. 리발 여기 다시 통발하네. 자 여러분 그러면 얼려놓은 내기들을 해동시켜야겠죠. 열어 리발 딸랑딸랑 닫아버려. 선타 개빡세게 오네. 녹여지자 리발렛기들아. 자 여러분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던 해산물을 로나 싱싱하고 빠르게 해동시키는 방법. 찬물을 두고 끓는 물을 살짝 부어서 약 한 40도씨로 만들어줍니다. 자 여기다가 굵은 소금 넣기 한 큰술 두 큰술 리발 녹여. 자 그리고 여기다가 바로 해동 리발 잘가 상식아. 그리고 손질된 해삼이랑 노래미들 전부 다 뭐야 이게 뭐가 해삼이고 뭐가 노래미야. 해산물이 해동되는 동안 숯에 불을 비춰줄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아주 록 같은 작업이에요. 자 일단 토치 필요하고요 라이라 필요하고 불을 계속 지펴줄 번개탄 그리고 숯
리발레끼. 번개탄을 까가지고 여기 가운데 놓습니다. 그리고 이 숯들을 번개탄 주변에 놔요. 몇 개는 위에 놔도 돼요. 삼겹살이면 기름이 떨어져서 불이 올라오는데 이거는 불이 안 올라와요. 괜찮아요. 그럴 때는 그냥 이걸로 조져버릴 거야. 여기서 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소리 들리죠? 라이터를 켜요. 여기서 무서워. 자, 이게 발로 잡고 제발 대라. 제발 리발. 제발 리발. 왜 안 되는 건데? 자, 이 신문지 소량을 불 붙여요 여기. 그 다음에 조지는 거예요. 파이어? 어? 불이 꺼졌네 리발. 자, 불이 좀 더 커져라.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헌터 파이어 구라예요. 자, 이렇게 될 거예요. 흩 날려라. 처음 보네. 예이! 오케이. 와 미치겠다. 이거 안 나오면 번개탄 또 세워야 돼요. 그럼 안 되겠다. 여러분 이걸로 해야 돼요. 아날로그. 오나라 오나라. 그렇지 그렇지. 역시 아날로그 나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아시죠? 오른팔만 커져서 리발. 뭐야 리발. 늘 컴퓨터 앞에서 하던 대로 왔다 갔다. 처음에 천천히 그리고 점점 빨리 그리고 개빨리 개빨리. 여러분 이렇게 불이 붙여지면요 그릴을 이제 싹 올려주고 여기 위에 손질을 다 했습니다. 해삼, 노래미, 돌, 개래끼들 입장! 와우! 지립니다 여러분. 지려요. 그럼 해삼들을 빨리 올려줘야 될 것 같아요. 해삼 숯불구이 드셔보셨어요? 저도 안 먹어봤어요. 긴장되네 리발. 자 그리고 생선. 자 여러분 한번 타들어가는 거 보세요. 와 진짜 리즈입니다. 리저요. 이게 행복이다. 자 근데 여러분 개 위에 지금 살 보세요. 여기 떨어지지 마 제발 부탁이야. 근데 해삼 사실 다 안 익어도 되거든요. 왜냐면 해삼 여러분들 거의 다 생으로 드세요. 자 노래미는 지금 아주 끝내줍니다. 근데 좀 더 익혀야 돼요. 노래미 같은 경우는 아싹 익혀야 돼요. 왜냐 지금 날씨가 더워졌잖아요. 그럼 뭐가 올라올까요? 그렇죠 비브리오펠. 그만할게요. 자, 여러분 해삼 이거는 지금 한번 먹어볼게요. 약간 계란으로 치면 반숙 느낌으로 좀 떨리네. 되게 고소해. 되게 고소한데 약간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약간 뭐라고 말하냐면 뱉었어요 리발. 처음엔 좀 맛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짜다. 자, 여러분 노래미입니다. 노래미 한번 바로 먹어볼게요. 우와 이거는 저 간도 안 했거든요. 우와 이거는 자연산으로 잡아서 숯불 아니면 못 먹어요. 와 이거는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입 벌리고 있으면 알아서 들어와요. 앙. 노래미 한 마리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먹을게요. 아니 간을 안 했는데 왜? 죄송합니다. 미션할게. 간을 안 했는데 너무 맛있어요. 와 이걸. 자, 여러분 여기 해삼 먹어볼게요. 해삼. 떨어져. 3초 3초. 먹어도 될까? 먹으면 되겠지 뭐. 뒤지기라도 하겠어? 바로 먹어볼게요. 아 씨. 비주얼 개 럭가쩌. 너무나 맛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뭐 넘어가자? 아까 조금 덜 익은 거 먹었는데 이거는 완전 지금 좀 바삭하게 익었거든요?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소리 꼬들꼬들한 소리 록 같죠? 개가 뒤졌는데 거품을 물기 시작했습니다. 아 아름다운 레끼. 지금 보시면 뒤졌어도 이 레끼가 거품물. 안돼. 간으로 한번 잘라볼게요. 안에는 아직 안 익은 것 같은데 좀 더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해삼 한 마리 진짜 맛있는데 물려요 버려. 노래미 찌끄레기 한번 먹을게요. 노래미 찌끄레기 ASMR 초배립. 소리 론다 바삭거리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한동안 익힌 다음에 바로 추배를 해볼게요. 빨리 익어라 제발 빨리 익어 빨리. 야 꽃게 이거 세워야겠다. 이거 이렇게 세우자. 잠깐만 너도 설 수 있어. 나도 아침마다 그대를 만나고 내 머릿결을. 자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지금 개가 다 익어버린 것 같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내장이랑 쌀이랑 한번 보세요. 제발 익었길 리발레기야.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냄새 진짜 리저요. 여러분 저 개숯불구이 처음 먹어보거든요. 생맹인데 레볼루션? 여기 살 보세요 여러분. 살 바로 먹어볼게요. 이건 안 들었죠. 아니 돌 개래끼야. 너 이렇게 맛있는 래끼였니? 우와 이 가운데 뭐 낀 거 같은데? 이거 뭐야? 새로운니다 리발. 앞니가 로나 벌어진 느낌 뭔지 아시죠 여러분? 얘가 앞니를 벌리고 있어요 리발.
와 이건 말이 안 되는 맛인데? 저거 다 먹을게요. 저 아직 몇 개 있거든요. 지금 보이시죠? 약간 그 삼각형 롯데는 녀석입니다. 롯데는 녀석. 와 얘 얼마 맛있을까? 야, 야, 야. 아니 이게 아 뜨거워. 오. 안 돼. 안 돼. 알만 먹어볼게요. 이거 아리 이게 먹겠다. 이 먹긴 거야 이거. 제가 원래 여러분 씨부리는 먹방이잖아요. 줄여서 씨방. 근데 오늘은 이거 먹을 땐 진짜 라방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이브 방송 아니고 라가리 닥치는 방. 이거는 돌게 한 10마리 잡아도 질리지 않고 계속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구라예요. 물리게 돼 있어 리발.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닭 한 마리를 넣은 통발로 잡은 돌게 한 마리와 노래미 한 마리 그리고 해루질로 잡은 해삼 한 마리 돌게 한 마리를 잡아서 숯불에 한번 구워서 먹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닭이랑 꽁치나 삼겹살 그냥 내 한 끼로 먹을 걸 리발. 근데 하나 얻었습니다. 배 숯불구 이거는 진짜로 행맹입니다. 행맹. 근데 왜 지금 이러고 있냐고 모르겠어요. 지금 배가 불러가지고 리발레기. 자 어떻게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 파이어. 잘 자요 여러분. 저 그냥 가끔 이렇게 자요. 여름에는 여기서 그냥 이렇게 리발 구라예요.